아, 하이라이트를 또 그 사이에 편집을 했나요? 아, 예. 어제 경기 안 보셨어요? 네. 어제 본인 경기 말고는 별로 잘 관심 없죠? 제 경기는 하이라이트 없었잖아요? 있었어요! 어? 끝났는데 마지막에 나왔나요? 네! 어? 저 멘탈이 나갔어가지고 아, 그쵸. 지고 나면 좀 그럴 수 있죠. 네, 예, 예. 자, 일단 샹하이 선수, 그러니까 포셔 선수의 준비와 샹하이 선수의 준비가 좀 맞물렸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했거든요. 아, 여기서 이제 일기토 장면. 네. 네, 드레이븐과 피오라의 일기토였는데 저 응수, 저게 좀 너무 허망하게 좀 빠진 게 아닌가. 아, 이게 진짜 이 빛의 격, 차라리 너무 빛의 좋았어요. 격을 먼저 썼으면 좀 다른 플레이가 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까. 약간 그런 식의 얘기 했었고요. 그쵸. 혹은 핸드에 있던 양면의 규율도. 양면의 규율을 차라리 먼저 쓴다던가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음 턴부터 응수가 아쉬워지는 순간들이 계속 그쵸. 왔거든요. 규율은 계속 놀았는데 이제 응수는 좀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이런 그리고 또 해야지. 핵심 장면 중에 하나가 이 킹코가 딱 드로우가 된 순간에 네. 킹코를 내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필드를 구성할 수도 있었지만 아, 이 장면 또 네. 나오나요 설마? 아, 버섯이 네 개가 터져버리는 아우. 굉장한 실력 학살 냈어요? 네. 버섯 넣으면 네 개씩 나오는 학살 5코인데 저 버섯 1코였거든요 10개 정도 넣으면 네 개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다들? 네. 아, 연대 없어요 아 진짜 이번 대회에서 유독 연대 발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. 아, 이제 표정 안 바뀌는 게 너무 너무 재밌어요. 아, 너무 비장하죠. 이 정도 진중함을 가지고 대회에 임해야죠. 네. 네. 그래서 이 장면이 정말 샹하이 선수가 본인이 원했던 필드를 잘 구성한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카드 게임 하는 사람은 포커페이스가 중요해. 그럼요. 네. 그거 본인은 잘 못하시잖아요. 저는 안 돼요.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좀 네. 그런 거. 던 해설도 잘 안 되잖아요. 포커페이스. 아, 예전엔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. 얼굴만 보고 있으면 게임이 잘 풀리고 있는지 안 풀리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. 방송하면은 무표정이 안 돼요. 그쵸. 어쩔 수가 없어요. 표정이 좀 다양해야 되니까. 예. 아, 엘르쿠무리. 네. 아우, 이 엘르쿠무리를 뽑았는데도 이렇게 진중한. 아, 어제. 자. 아, 어제 그 기대심을 네. 가지고 딱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지만. 아, 아 근데 잘 뽑은 거예요. 아니, 이 정도는 잘 뽑은 거예요. 아, 네, 아, 솔직히 잘 뽑은 거예요. 아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니 아, 잘 뽑은 거예요. 대각축이 몇 개가 된 건데 이게 네. 3드로 한 건데요. 잘 뽑은 건데 뭔가 아쉽죠. 맞아. 저 3-3 하나에 3코라고 쳐도 9코 플레이 한 거예요. 네. 네. 아 이거 이제 뽑아보지만 어쩔 수 없이. 네. 네. 여기서 딱 보호막으로 깔끔하게 킬각 봤던 샹하이 선수의 여기서 킬각을 못 네. 냈다면 아마 졌을 텐데 그쵸 딱 킬각을 내가지고 이기네요 자 확실히 이 샹하이 선수의 그